열화불자여, 운소보살이 또 대중에게 말씀하신 거죠. 열화불자여, 말한박 고가 쌓이는 그 집성제입니다. 지금 고집성제를 저 이구세계 가운데서는 혹은 실물이 없는 것이라도 이름하며 허망으로 이 번뇌가 있으니까 번뇌 자체는 사실이 없다 말이에요. 번뇌가 되나 망심해서 나타난 거지 실물은 없어요. 번뇌가 집이거든요. 집이라고 하는 것은 실상이 아니다 그 말이죠. 허망한 존재라 그 말이죠. 실물이 없는 것이라 이러면요. 혹은 다만 말만 있는 것이라고 이러면요. 등엄경에는 그런 말이 많이 나오죠. 말만 있을 뿐이지 도무지 실의가 없다. 등엄경에서 여러 가지 그 칠대나 뭐나 다 설명할 때 본래가 열애장인데 어떤 육근, 육진, 육식 뭐 7,8개 칠대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결론적으로 말할 때 등엄경에서 단육, 언설, 다만 말만 있을 뿐이지 도무실이라 도무지 진실한 것이 없다. 등엄경에서는 굉장히 극단적으로 말씀을 광범위하게 말했죠. 현상계, 현실세계, 물질세계, 우리가 보고 있는 땅이나 하늘이나 천진만물이 전부 다 말뿐이지 실의는 없다. 허망한 가상이다. 실상은 아니다 말이죠. 실상은 열애장 노진여성이 실상이고 열애장 노진여성이 헛개비같이 눈병처럼 허공꽃처럼 생긴 것이 바로 육근, 육진, 육식, 18개 무슨 7대 만법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것들이 전부 다 말만 있지 진실한 도리는 없다고 해서 여기서 말하는 소위 단유어라, 단유어를 줄이면은 단유어지요. 언설이 내나 말이니까 다만 말만 있단 말이죠. 단유어라, 단유어나 뭐 단유, 언설이나 같은 말이죠. 도무실이라, 도무실이라는 말은 아까 무실물이라고 했죠. 무실물이 되나 그 뜻이죠. 실물이 없단 말이죠. 실상이 아니다 말이죠. 가상이다 말이죠. 전부 허망상이다 말이죠. 대천사계 해중구요 일체생연 여전물이라. 깨친 사람의 분상에서는 어떻게 보이느냐 하면은 삼천 대천세계가 대천사계가 해중구라. 영가 징도가에 나오죠. 대천사계가 바다 가운데 물거품이란 말이죠. 삼천 대천세계 그 많은 세계가 물거품과 같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세계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불보살 성현들까지도 일체 성현도 본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다 우리 중생의 망심에서 있다고 가정하지. 중생이 허망한 마음 때문에 불법성 삼보를 믿고 삼보에 귀유하는 거지. 허망한 마음 떠난 분상에서는 뭐 삼보가 따로 뭐 그렇게까지 필요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병이 있으니까 약이 필요하지. 병 없는 사람에게는 약이 그다지 필요하지 않는 것처럼 일체 성현도 여전물이라. 일체 성현이 번갯불 번쩍 그냥 번갯불 한번 치는 것 같다만 번갯불을 한번 칠 때만 있지 그게 번쩍 사라져 없지 않아요? 허무하죠. 사라질 때는. 그와 같이 대천사계는 세계고 일체 성현은 지정각세계, 기세계, 기세관, 중생세관이나 지정각세관이 전부 다 본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해서 허망상이라고 말했죠. 극단적으로 참 저렇게 말한 거죠. 그러니까 그건 실물이 없고 다만 말만 있을 뿐이다 그 말이죠. 그런데 중생들은 말에 따라서 분별심을 내고 허망한 착각을 일으키고 여러 가지 그런 번뇌를 자아낸다 그 말이죠. 고통도 그런 거라 말이죠. 혹은 결백이 아니라고도 이름하며, 결백이 아니란 말은 순수하지 못한 거죠. 순수한 것은 결백인데 결백한 것이 아니고 오염되어서 더러운 흑암이다 말이죠. 고라한 것은. 그러니까 흑인들이 더 고통 많이 받는구만. 그렇지 않아요? 흑인들은 남한테 노역이나 당하고 일이나 많이 하죠. 검은 돼지도 그렇고. 돼지도 사람한테 고통당하는 거지. 결백이 아니라고 이름하며, 혹은 생기라 이름하며, 고통이 나고 있기 때문에, 고통의 세계에서는 고통도, 현실 세계에서는 고통이 틀림없죠. 그런 차원에서 고제라고 했죠. 고제. 괴로움도 하나의 진리라고. 번뇌도 이것도 진리라. 이건 현상계에서 보는 거죠. 현상계에서 보면은 고집이 있거든요. 고와 집이. 이 제자는 여기서 말한 고제, 집제는 현상계에서 보아서 제라고 합니다. 우리 중생들의 현실, 우리 중생들의 현실에서는 고집이 틀림없이 있잖아요. 현실 세계에서는. 그래서 제라고, 제란 말은 진실이거든. 그런 차원에서는 여기서 말한 생기라고도 볼 수가 있죠. 고가 난다 이거죠. 생기왕처럼. 생기왕이 땅에서 난다 해서 생기왕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해서 생기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생기란 말은 안 쓰고 출생기라고 많이 쓰죠. 자기 난 고장을. 그리고 멸제와 도제는 이것은 본체계 쪽에서 주로 이제 보는 거죠. 진리 쪽에서. 멸제, 도제의 두 가지는 본체계에서 보거나 현상계에서 보아도 틀림없는 진리거든요. 그래서 제라고 말했어요. 여기도 제라고 하나, 체라고 하나, 그건 두 가지 똑같아요. 발음은 제나 체나 같아요. 멸제와 도제는 출세관법 진리 아뇨? 본체계에서, 본체란 진리세계입니다. 마음의 그 본성짜리. 본체계에서 보거나 또는 현상계에서 보아도 이 멸제와 도제는 틀림없는 진리이므로 그래서 제라고 했다. 그러니까 고집 두 가지는 현실세계 우리 가유 중생 가세계에서 주로 말을 한 거고, 저것 멸제와 도제는 가세계나 진세계를 망라해서 그건 틀림없는 진리라고 해서 실상이라고 해가지고 진실돌이라고 해서 그거 죄라고 말한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생기가 아니고, 여기는 이것을 만약에 터득하면은 무생기요. 여기는 무생이요. 무생. 무생법인이죠. 멸제와 도제는 생이 있으면은 그 생멸이 있는 거고, 생기는 생멸을 뜻하고, 무생은 불생불멸, 생멸이 없는 것을 무생이라고 하죠. 여기는 무생이란 말은 지금 안 나왔지만은 반대의 현상이니까, 고집의 반대가 멸도 아니요? 혹은 생기라고도 이름하며, 혹은 집치라고도 이름하며, 집착에서 취한다. 그게 바로 번외 집재지요. 혹은 더러운 비천한 것이라 이름하며, 그건 좋은 게 아니죠. 맹자에 보면 음식지인을 직인이 천지라. 음식만 밝히는 사람을 곧 사람이 천하게 여긴다. 중국에도 옛날에도 먹고 살기가 어려웠던가 봐요. 그러니까 음식을 밝히는 사람이 있거든. 맹자의 말에 음식지인을 직인이 천지라. 곧 저 사람이 그 사람 음식만 밝히는 사람을 곧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은 천대한단 말이에요. 이건 맹자가 말했죠. 음식만 밝히면 그건 마음은 주전이고, 입이나 몸, 육체나 그것 본의로 살아가는 사람이죠. 구체. 잘 먹고 잘 지내려고만 음식만 밝히는 사람을 그 사람이 천대하느니라. 그게 비천한 짓이라고. 적어도 인이 도덕 학문이나 그런 걸 밝히는 사람이라야 유대한 사람이지, 음식이나 얻어서 잘 얻어먹고 음식이나 밝히는 사람은 여러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을 음식지인을 천하게 여긴다. 그게 바로 비천하게 여기는 거죠. 비천. 그것도 바로 음식만 밝히는 것도 집재에 해당되겠죠. 혹은 증장이라 이름하며, 증장이라는 것은 자꾸 더욱더 증가해서 자라나죠. 혹에서 혹이 더 자라나고, 호구의 설상가상으로 더 혹이 붙죠. 그러니까 14번뇌에서 108번뇌에서 더 나아가면은 84,000번뇌가 막 벌어지죠. 그게 증장이라. 자꾸 불어나요. 나락 하나에 나중에 심어놓으면 하나가 아니죠. 100개, 200개, 300개, 400개까지 나오잖아요. 그게 증장이라. 번뇌도 그 씨 하나가 떨어지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번뇌가 또 새끼쳐. 나락거시처럼 곡석같이. 그러니까 증장이요. 그래서 번뇌를 자박이라고도 하고, 자박이란 말은 종자거든. 종자의 그 번뇌를 자박이라 하고, 또 결과의 번뇌는 과박이라고 그러죠. 처음에 생기는 그 번뇌는 치발적인 번뇌는 자박이 되고, 나중에 번뇌가 커가지고 확대가 된 그 번뇌는 과박이라고 그래요. 과박은 끊기가 쉬워도 자박은 끊기가 어렵죠. 나무를 위에 잘리기는 쉬워도 큰 나무 뿌리채 캐내기는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자박을 끊기가 더 어렵단 말이에요. 아직 번뇌는 끊기가 좀 쉬워도 법집 번뇌는 더 끊기가 어렵죠. 증장이라 이름하며, 혹은 중담이라 이름하며, 무거운 짐. 전번에도 나왔죠. 중담은. 혹은 능생이라, 능이 자꾸 난다 말이죠. 산에서 물 나오듯이 번뇌도 사람 속에서 자꾸 나와요. 멀쩡한 눈에 눈물도 나오는데 뭐 그 번뇌찜 나오는 거야 뭐 별것도 아니죠. 응생이라 하며 혹은 추광이라 이름하느니라. 추광이라 하면 거칠고 아주 그 안 좋은 거죠. 잡된 거죠. 거칠추, 거칠광. 사람이 좀 품행이 단정하지 못하면은 추잡하다, 추광하다 하지요. 그러니까 번뇌 집제를 추광이라고도 이름한다. 여러 불자여 말한 바 이제 열제입니다. 고멸성제를 저 이구세계, 사바세계 서쪽 이구세계에서는 혹은 무등등이라 이름하며 무등등은 좋은 거죠. 열반의 진리, 열반의 진리를 무등등주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런 자리. 비교할 등자에 비등할 수가 없으면서도 다른 것과는 비등을 하죠. 다른 것이 이 열반 정멸에 비교할 수는 없지만은 열반 정멸은 모든 법에 만법에 다 비등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무등등이고 또는 비교할 수도 없고 비교할 수도 없다 해서 등등이 없다 그렇게도 보기도 하고 혹은 보재계라도 보재진이라고도 하며 열반이라고 하는 그 자체 정멸은 널리 재진한다. 재진이라는 번뇌를 다 제거해서 없애버려요. 번뇌를 없애야 열반이죠. 혹은 이구라고도 이름하며 이구라는 때를 떠났단 말이에요. 마음의 때, 번뇌의 때를 떠난 것이라고도 이름하며 혹은 최승근이라 이름하며 가장 수승한 뿌리라고도 이름하며 최승이란 말은 좋은 말로 씁니다. 가장 훌륭한 거, 가장 최상을 최승이라고 그래요. 최승의 근본이다 그 말이죠. 열반보다 더 근본이 없죠. 삼세제불이 다 도를 닦는 목적이 열반을 얻기 위한 거죠. 모든 중생도 다 열반에 들게 하고 그래서 그 정멸 그 자체를 최승근이라고도 이름하며 혹은 층회라고도 이름하며 층회. 층회란 말은 그 실상의 도리에 잘 알맞을 칭자요. 합할 칭자. 합해서 칭합해서 실상의 진리를 잘 안다는 뜻입니다. 회합하는 것. 회통을 잘하는 그 자리죠. 설법을 잘한 사람은 회통할 줄을 알아야 돼요. 여러 가지를 다 알아가지고 잘 그 하나의 진리로 전부 다 칭회를 해야 되죠. 칭자는 합할 칭자고 회는 회통이라는 아래자요. 다른 말로 바꾸면 진지죠. 참으로 아는 거. 참으로 아는 것이 그게 칭회라요. 또는 칭회는 이렇게도 쓰고 이렇게도 쓰고 하는데 칭회는 바로 거기에 합치가 되는 거. 진리에 딱 합치되는 것. 이 자는 합자의 뜻이거든요. 아는 것이나 뭐 이 치자나 비슷하지 않아요? 합치가 되는 거. 개합하는 거. 개합 같은 거. 개합이라고 알죠? 그 자리에 딱 합하면 개합한다. 도를 깨달으면 개합한다고 하죠. 칭회라고도 이름하며 혹은 무자대라 이름하며 아까 고재와는 반대 아니요? 괴로움은 자대가 있지만은 이 열반은 괴로움을 다 초월해서 절대의 진리이니까 상대성을 상대를 초월했기 때문에 자대가 없죠. 자대란 말은 상대요. 어째서 결혼을 안 하냐고 물으니까 상대가 있어야 결혼하지 나 혼자 어떻게 결혼하냐고 누가 그런 말을 가대요. 그건 자대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혹은 면혹이라고도 이름하며 면혹이라는 것은 번뇌를 없애는다는 혹이 번뇌입니다. 혹은 최상이라 이름하며 혹은 필경이란 말은 구경이란 말과 같죠. 종극, 가장 최고 최상을 필경이라고도 합니다. 완전한 완성을 또 필경이라고도 하고 능엄경을 가시자 능엄경에 말한 걸 뭐라고 나오죠? 수능엄을 번역할 때 필경 견고, 수능엄은 필경 견고라고 그러죠. 수능엄이라는 그 말 자체가 필경의 가장 최고 궁극 최상의 견고한 자리, 그 자리가 수능엄 정이라요. 부처가 얻은 그 자리가 필경 견고. 수능엄이 삼매의 이름도 되거든요. 십지보살 이상 부처님 얻은 그 자리를 수능엄이란 말은 범어인데 번역하면은 필경 견고로도 번역해요. 필경에 견고하다. 구경 성불이라고 하고 구경 열반이라고 하지요. 구경 열반이 구경이나 필경이나 같아요. 구경이라고 할 때는 이자 쓰죠. 구경이나 필경이나 같은 말입니다. 혹은 파인이라 이름하나니라. 파인이란 말은 열반경에 나오죠. 열반경에 그 벌동 밀도장 가지고 진흙을 찍으면은 밀은 밀이 망가지면서 진흙에 가서 그 도장이 찍혀 나온다고 열반경에 나오죠. 그러니까 과거 전생의 오음이 금생으로 바뀌는 것이 그와 같단 말이죠. 자꾸 전해지잖아요. 금생이 내 생으로 올라가고 또 내 생이 또 내 생으로 올라갈 때 마치 나비를 가지고 진흙에다 찍어가지고 나비는 망가지면서 진흙에 그게 나타난다고. 나빈이란 게 벌동으로 도장 만든 것이 그게 녹아버리지 그대로 안 있잖아요. 나빈 열반경에 나왔잖아요. 가서 보살품인가? 열반경 29권에 나오잖아요. 열반경 29권에 나오는 말이라요. 그러면은 현재의 오음이 그 다음은 미래의 오음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말하는데, 예를 들면 콩도 그렇잖아요. 콩을 심으면은 어찌 됩니까? 콩 심으면은 그 콩이 변해가지고 싹이 나죠. 싹이 나서 그 콩이라는 동글동글한 것은 변해서 이제 나중에 콩나무로 변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또 그 콩이 열어가지고 또 심으면은 또 그 콩이 이렇게 동글동글하는 콩 열매가 있다가 또 심어서 종자 이렇게 싹이 나쁘면 또 나무로 변하죠. 그렇게 되는 것을 말한 건데, 그러면 나빈으로 진흙에다 찍으면은 그건 나타나죠. 나타나지만은 그것은 나빈으로 인이할 경우에는 적어야 되겠네. 전생의 오음입니다. 전음이 그 다음 후생의 오음으로 옮겨서 파인이 될 경우에는 그러한 현상이 없어짐. 그러니까 파인이란 말은 완전히 오음의 그 변해지는 것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회가 끊어지는 것을 파인이라고 해요. 쉽게 말하면 파인은 윤회가 단절되는 거. 열반짜리는 윤회가 끊겨버리잖아요. 그놈은 도장이 그대로 있으면 안 되잖아. 도장 옥새가 없어져 버리면 뭐 끝나버리죠. 도장 가지고 늘 찍어가지고 결제를 하면은 일이 계속 나가는데, 그럼 도장 없어버리면 결제도 못하고 찍지도 못하고 끝나버린 거죠. 그와 같이 열반은 그 자리가 도장이 깨져버린단 말이죠. 파인은 바로 해인이요. 법인도 되고, 해인삼매가 이루어지면 파인 되어버리죠. 여기 인자라는 아까 나빈 같은 거, 인이 같은 거, 오음이 자꾸 윤회를 거듭하는 것을 인이라고 비유를 했는데, 도장 찍는 것으로 그것이 망가져서 그게 없어지는 것을 파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윤회를 완전히 없애버린 거. 그러니까 열반의 자리에서는 윤회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걸 파인이라 이름한단 말이죠. 여러 불자여 말한 바, 어떤 책에는 또 파인이라는 인자가 알란자로 되기도 했어요. 알이 깨지면 뭐 빙알이 못 나오죠. 알 깨져버리면 뭐 알에서 부화가 못 되잖아요. 파란이라도 된 책도 있어요. 여러 불자여 말한 바 고멸도 성제를 저 이구세계 가운데 혹은 견고물이라, 견고한 물건이라. 도는 바로 필경 견고, 순응엄처럼 도제라는 그 자체는 견고한, 이 세상에 천진만물은 다 무너질 수가 있지만 도 자체는 무너지지 않죠. 도는 천지 이전에부터 생겨가지고 천지가 없어진 후에도 그 도 자리는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보다 견고한 게 없죠. 주역에도 그 도가 천지를 냈다고 하죠. 도생 천지라, 노자 도덕경에도 나오고, 도에서 천지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천지는 거창한 거대한 물건이지만 그건 없어질 수가 있지만 도 자체는 영원히 없어짐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걸 견고물이라고도 하며 혹은 방편의 분이라 하며, 도랑 것은 여러 가지 방편이 있죠. 도를 아는 사람은 방편을 제대로 잘 쓸 수 있고, 방편이 바로 방법입니다. 도는 바로 방법의 부분, 여러 가지, 천 가지, 만 가지, 칠방편이나 그런 방편의 분이라고도 이름하며, 혹은 해탈의 근본이라 이름하며, 혹은 본성의 진실이라 이름하기도 하며, 혹은 가히 무너뜨리지 못함이라고도 이름하며, 혹은 가장 청정함이라도 이름하며. 최청정 일진법계란 말이 나오죠. 최청정 일구자. 최청정이란 말을 조사선문에도 씁니다. 가장 청정한, 그걸 일구자라고도 하죠. 최청정 일구자. 최청정이 그 마음자리요. 또 최청정 일태극이라고도 그런 말도 있고. 주청정. 가장 청정한 자리요. 가장 청정한 자리는 불생불멸한 그 도 자체를 말하죠. 본성의 진실 자리. 가장 청정함이라고도 이름하며, 혹은 제유의 변이라고도 이름하며, 온갖 유가 다 이 도에서부터 나왔으니까 제유의 변이라요. 동서남북은 다 이 땅에서 이 우주 공간에서 동서남북이 생겼죠. 중앙에서 이제 뭐가 생기냐면은 상하 좌우 우 그리고 변방이 생깁니다. 변방. 이 중앙 하나에서 이렇게 위로 아래로 좌로 우로 변과 방으로 이렇게 나오죠. 예? 그래서 유변이라고 말합니다. 상하, 좌우, 변방, 변방이 모두 중이 바로 중용하뇨. 상하 좌우 변방이 모두 중도에서 나와요. 중도는 바로 그 중심자리. 중심에서 이렇게 보면은 좌우가 생기고, 이렇게 보면은 상하가 생기고, 옆에 이렇게 둘레는 변방이 또 생기잖아요. 그와 같이 도 자리가 그런 자리요. 도가 바로 중심, 중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유 변이라고도 말한다. 제유랑서는 온갖 그 존재, 3개, 25유 그런 것들이 다 제유라요. 혹은 수기전이라고도 하며, 수기전. 부침을 받는 것이 온전함이라. 도는 어느 곳에나 다 있죠. 두두물물에 천진만물에 도 없는 게 없어요. 산천초목도 도요, 산하석벽도 도요, 천진만물이 다 도고, 또 물이나 산이나 돌이나 나무나 다 도 아닌 것이 없죠. 도가 만물에 두두물물에 다 거기에 의지하죠. 거기에 기탁하죠. 수기해요. 수기해도 어떻게 보면은 지극히 작은 것 같지만은 분리가 되어서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작은 게 아니라 그대로 다 온전해요. 코끼리가 되었다 해서 더 도가 커진 것도 아니고, 지극히 작은 개미나 세균이 되었다 해서 도가 작아진 것이 아니라, 개미 속에도 그 도가 온전히 다 있어요. 개미 속에 수기를 해도, 또 세균 속에 도가 수기를 해도 온전해요. 코끼리한테만 이렇게 온전한 게 아니라, 코끼리는 커 보이고 개미 같은 것, 세균 같은 것은 적어 보이지만은 적다 해서 적은 것도 아니거든. 그래서 수기전이라. 도에 대한 것을 설명한 겁니다. 도성제. 혹은 작구경이라 이름하며, 도는 그 짓는 것이 가장 최상의 구경법이다 말이에요. 도를 닦으면 그 이상 더 없죠. 작구경이죠. 만승천자 되는 것보다 더 낫지 않아요. 도를 얻는 게. 그러니까 석가모니가 굉장히 영리하신 분이죠. 만성천자 임금 자리 버리고 도 닦으러 나갔지 않아요. 작구경 가려고. 그래가지고 부처님은 작구경 했죠. 천상천하의 유화독존이 참으로 되었지요. 천상천하의 유화독존이 된 그 존재가 작구경입니다. 혹은 정분별이라고도 이름한다. 도는 청정하게 분별한 거요. 도를 모르는 사람은 그릇되게 혼탁하게 여러 가지 조치 오단 분별을 하지만은 도를 아는 사람은 청정하게 분별해요. 그래서 불경에 보면은 부처님이 너희들 자세히 듣고 자세히 들으라. 내가 너를 위하여 분별해설하리라고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 부처님이 분별해설한 것은 그 정분별입니다. 너희들을 위하여 분별해설하리라. 부르 분별은 여기서 말한 분별해설이라고 경전에 나온 것은 그건 바로 정분별이래요. 제구 백정식이라고 하지요. 제구 백정식에서 분별을 하면은 그건 정분별이요. 재류의식이나 제칠 말라식에서 분별한 것은 정분별이 못 돼요. 제구 백정식. 부처님은 진여를 터득해가지고 제구 백정식에서 분별하기 때문에 부처님은 분별은 무분별지죠. 분별 없이 분별해요. 응무소주 이생기심. 그게 정분별이라요. 도를 아는 사람은 응무소주 이생기심을 하거든.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요. 금강경처럼. 그래서 도성계는 정분별이라고도 이름한다. 여기에 명칭이 여러 가지로 나오는데 이걸 가만히 보면은 그 사제의 성질을 제대로 잘 알 수 있죠. 명실이 상부하니까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명칭이 다 그 실지에 알맞게 명칭을 붙인 거라요. 여러 불자여 이구세계에서 사성제를 말하는 것이 그와 같은 등 400억 10천 그게 400억만이죠. 이름이 있어서 중생의 마음을 따라서 모두 하여금 중생의 번뇌의 마음을 조복해 하느니라.